자, 이어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속개선언으로 제28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8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란 것입니까? 이럴 거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유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게 어떻게 민심과 함께하는 일입니까? 그 민심이 VIP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놀았습니다.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것 생각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우롱 대표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임을 명심하십시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들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목부림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위법적인 1인 방통위 체제, 이진숙 후보자 지명 강행도 모자라 도둑 날치기로 유희림 방심위원장 연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을 위한 거수기를 자임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 눈도장 찍기용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폭주에 언론 자유는 부끄러운 흔역사만 갱신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전방위적인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사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책임을 엄히 묻겠습니다. 어제 이상인 방통위원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를 이끌 최소한의 자격도 도덕성도 품격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만일 100% 부적격 인사인 이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재 정권식 찬양방송으로 공영방송을 제 아무리 도배해도 총체적 국정 실패를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민생경제의 추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연초 뚜렷한 경기 회복세 가속화를 운운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더니 국민을 상대로 결국은 장밋빛 공수표만 남발한 셈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하반기에는 내수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데다 최근 발생한 위메프, 티몬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각별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소비 여력 확충과 내수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체감 경기가 어렵다고 자인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무작정 가로막는 건 자가당착이고 모순입니다. 약도 제때 쓰여야 효과가 있듯 민생경제가 위급할 때 사용하는 재정의 효용은 평상시에 갑절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른 상황 진단과 맞춤 정책 처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민주당의 정책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